안녕하십니까. 호커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기름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물질입니다.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이고 화장품용으로도 쓰이고 산업용, 공업용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름 중에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중근동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요, 아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은 인간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에 유용한 물질이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기름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늘의 모든 능력이 함께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에게만 부었습니다.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라는 마사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물까지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것이라면 속된 것에서부터 구별되어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 시대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에 뿌려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만 주의 종들은 안수로서 기름 부음을 대신하게 합니다만 성도들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가급적 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한다면 더더욱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있어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